요즘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울적해서 기운이 없어서 우울증이 아닐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져서 자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만일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뒤에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밖 의사 김유엔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울증의 선별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별검사라는 게 일단 뭐냐?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검사가 선별검사예요. 이거에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단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하냐?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진단을 위한 게 아니라 약간 먼저 조금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까지 질환이 없는 사람들까지 많이 포함을 하게 되더라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선별검사는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뭐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유발 요인들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입원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요즘은 우울증 선별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사실 진짜로 필요한 도움을 병원에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1차 진료에 오셔서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다른 내과 이런 데 오셔가지고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증상에 대해서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우울증 선별검사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자세하게 선별검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울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SM-5에서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어야 한다. 최소 한 가지 증상은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쾌락의 상실이어야 한다. 9가지 증상 말씀드릴게요. 1번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2번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와 쾌감의 감소. 3번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번 불면 또는 수면 과다. 5번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6번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7번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8번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9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로 인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이나 대인관계, 직업을 포함한 주요 영역의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울한 기분만이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한 기분과 함께 무쾌감, 무감동 이것도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 부분이에요. 사실 무기력하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희 이제 가정학과 교수님께 배운 부분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잠 잘 자요? 밥 맛있어요? 재밌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무감동 역시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 다 수면이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 둘 다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내가 그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 그리고 주요 생활의 영역에 지장을 주고 있어야 돼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질환군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은 약간 주변에서는 저를 이제 바이폴라, 그 양극성 장애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던 피터슨의 성격 유형 검사에서도 살짝 얘기했듯이 저의 성격 특성으로 저는 이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의 삶에 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저는 확실하게 거의 진단이 가능한 것이 그 ADD. Attention Deficit. 모르겠네요. 아, 대박. 잠시만요. 아, 알 수 있었는데. 찾아봤습니다. Attention Deficit Disorder. 예, ADD. 저는 ADD가 사실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집중, 그 ADD 같은 경우는 집중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집중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가만히 못 있어요. 저는 쉬지 못하거든요. 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못 견딜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잃어버리고 엄청 심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산만합니다. 다행히 제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제가 그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된 것까지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2개월 동안 휴대폰을 3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시 찾기는 했는데, 사실 그 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그 학령기 때도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 동아리 활동 한다고 그 당시에도 말빨만 살아가지고 말빨과 그 성실해 보이는 비주얼 그 두 가지로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생글생글 하면서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고 뭐 땡땡이 치고 그런 게 많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만 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혼자서 지랄같이 떠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저의 그런 그 ADHD 성향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말씀드렸듯이 약물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일단 제가 주로 해소하고 싶었던 부분은 집중력 저하는 아니에요. 집중력은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산만함, 그리고 그 잘 잃어버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물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 제가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제일 그 검토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검토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어쨌든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뭐 더 심해지진 않고 여전히 정말 그대로긴 한데요. 김유현 다운이라고 해서 제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저희 멍청한 짓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질환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많이 슬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질환이 더 중증이 되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울증 선별 검사,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글형 그 우울증 평가 도구 중에 PHQ9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해보시고 만일 그 점수가 이상 소견이 나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10점 이상 나온다고 해서 우울증은 아니에요. 꼭 우울증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울증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만한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드리면은 일단 1번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번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2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번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번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6번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8번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9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이 9가지 항목이 그 전혀 없는지 며칠 동안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 이상 있는지 거의 매일 있는지에 따라서 0, 1, 2, 3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거와 함께 2번 만약 위의 문제 중 어느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직장 일, 집안 일, 대인관계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위에 1번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이랑 딱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쾌감이 없는 거, 우울한 거, 수면의 변화, 피로감, 식욕의 변화,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 자살사고. 이거 전부 주요 우울장애의 그 진단 기준 중에 9개.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 중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쾌감과 우울감.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만일 일상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다. 이게 사실 상담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상담을 진행하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약물치료까지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HQ9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커트라인은 10점입니다. 만일 1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검사, 진료,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한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으시러 가시는 게 나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사가 가장 뚜렷하게 하고 그 하려는 목적은 이 사람이 유질환자가 아니라는 거를 배제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아니라고 나오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다고 나왔을 때 그렇다고 나왔을 때 그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 아니라고 나오면은 안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정신질환 성격 이상 성격 장애 이런 거는 조금씩은 그 경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게 맞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게 맞고 또 가끔은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딱히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저는 문제를 많이 겪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그 유방진찰 이제 다음에 방송을 할 유방진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유방 그 자가검진 유방암 자가검진 하다가 만져지는 게 있었을 때 진료를 받고 안 받고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그 점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점. 요 점도 진료를 받으러 가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저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망설이기보다는 진료를 받으러 가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만일 제가 제일 처음 여쭤봤던 두 가지 질문에 yes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렸던 PHQ9의
1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은 꼭 좀 상담 한번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우울증 역시 초기에 치료했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1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진료받으러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삶의 질에 그리고 나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없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신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도 이제 1차 진료에서 이 정도는 다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저희가 반드시 이런 케이스는 정신과에 의뢰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내과는 잘 모르겠네요. 가정의학과에서는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추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말씀드렸듯이 ADHD 약은 안 먹어도 되는 수준이고 우울증도 아직은 아닙니다. 다행히 사실 비만과 함께 이런 기분장애는 동반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물론 우울한 순간들도 있어요. 우울한 순간도 있고 예전에는 분명히 저도 우울증이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죽고 싶은 상황도 저는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ADHD의 영향성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왜 남들이 다 하는 일을 이렇게 못할까? 왜 책상에 앉아있지 못할까? 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 친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저의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은 왜 그 상황에 계속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해줬던 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똑같을 거라서 죽으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모양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울고 진짜 자동차길에서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괜찮습니다. 제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어 가사 중에 나는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가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했고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도 못하고 진짜 게으르고 막 진짜 남들 다 하는 거 거기 앉아있는 거 못하는 제가 너무 쓰레기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지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살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기억이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만 해도 힘들거든요. 아파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분이 아예 안 들게 해준다라기보다도 어쨌든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우울증 약물치료는 절대 단기에 끝나는 약이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 3주는 걸려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병원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너무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좀 해서요. 어쨌든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셔서 혹시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